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우울감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. 탈모 치료제 피나스테리드, 프로페시아로 유명한 약이죠. 이 약이 자살 위험성을 높인다는 기사가 났어요. 하버드대학 브리검 여성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트린 쿠옥 디엔 박사 연구팀이 세계보건기구 153개국으로부터 약의 부작용을 수집한 결과 후향적인 연구인 거죠. 지금 이 실험을 위해서 디자인된 건 아니고 이제 보고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종합을 한 거예요. 자살 성향을 보인 케이스가 356건이 보고됐고요. 우울증, 불안증 같은 건 정신적인 문제가 약 한 2926건, 거의 3000건 가까이 되죠. 요거를 이제 보고를 하면서 그 이 약 먹는 사람들이 자살 가능성이 높다, 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냈는데 또 좀 자극적인 기사긴 해요. 그래야 아무래도 이슈가 되니까 이해합니다만 이제 뭐 자살 생각을 하거나 자살할 위험성이 63%가 더 높고 우울증 등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4배 정도 높다고 기사에는 났는데 실제로 이제 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우울감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. 정말 뭐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 자살을 하고 이렇게까지 발전한 분은 글쎄요 뭐 본 적은 없어요. 전 세계로 통계로 하면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겠죠. 그래서 11월 11일자 2020년자로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. 자살 경향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는 보고가 나왔어요. 근데 이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연구입니다. Disproportionality Analysis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후향적 연구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꼭 이렇게 떨어지는 게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단점이에요. 젊은 환자에 있어서 특히 45세 미만군에 있어서 자살 경향성이 높아진 이 약을 먹은 사람이 좀 이런 경향이 보인다. 그리고 45세 이상에서는 또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.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다른 탈모약인 미녹시딜 그리고 두타스테리드에서는 그런 경향이 또 관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살할까봐 내가 이 약을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의 오해 입니다. 실험 디자인 자체가 일단은 다른 분들을 다 제거했어요. 다 고려해서 다른 변수들을 통일한 다음에 이 실험을 해야 의미가 있는데 뭐 탈모의 정도라든가 어떤 다른 약을 먹는다던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어떤 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기저 우울증인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는 전혀 복합되지가 않았고요. 약 기전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또 설명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통계적인 의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또 단점이죠. 비슷한 약인 이제 미녹시딜이나 또 더 비슷한 약인 그 두타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선 또 부작용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환자분들이 그 노시보 효과라고 하죠.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걸 알았을 때 부작용이 더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걸 이제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노시보 효과의 가능성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는요 이 자살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통계 때문에 약을 안 드시거나 중단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증상이 약간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죠. 이런 연구가 있다는 거는 약간의 경고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은 약을 이제 두타스테로이드는 그런 약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두타스테로이드 쪽 약으로 바꿔보던가 미녹시딜로 바꿔보던가 이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너무 수치만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건 다른 인과관계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. 그 피나스테리드로 인한 자살 경향성보다는 탈모가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 좀 더 있을 수가 있는 그 보고도 있거든요. 특히 젊은 사람이 있어서 또 그럴 수가 있겠죠.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나이가 든 사람들보다는 좀 더 탈모에 민감하고 우울할 테니까 이런 다른 연관관계 때문에 자살 경향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향을 전부 다 무시하고 지금 통계만 갖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논문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후속 연구라든가 이런 또 얘기 있으면 또 전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